자, 이제 부동산 특성 및 속성인데요. 여기는 중요도가 좀 낮거나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일단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려운 거는 일단 패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패스하면 또 그것도 정신건강에 해롭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럼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더 알아두는 거죠. 요 세 가지만 해도요,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거의 70, 80%가 커버가 돼요. 세 가지 성질에서. 그래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은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 내용이 8번까지예요. 그러면 9번부터 몇 번까지인가요? 20번까지. 그러니까 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이 부동산 특성 속에서 모두 20문제인데 40%만 공부하면 돼요. 8번까지니까. 그럼 나머지는 60%잖아요. 60%가 출제 빈도는 20%라고. 그러니까 9, 10, 11, 12, 13, 14, 15, 20번까지가 출제 비중은 20%. 그럼 1, 2, 3, 4, 5, 6, 7, 8이 출제 비중은 40%.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이 수록되어 있는 문제의 문항수가 대체로는 출제 비중에 따라 해놨어요. 출제 비중. 근데 출제 비중에 완벽하게 하려면은 부동산 속성은 아예 수록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부동산 속성이 공간성도 있고 위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제별로 한 문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도는 낮은데 분량이 많은 그런 단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분량은 많은데 출제 비중이 낮은 단어는 공부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8번까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앞에 이제 1번부터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성 나오죠.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부분 시장으로 만들며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지속되게 한다. 일단 부분 시장이라는 말은 부동성과 늘 함께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국지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국지란 단어가 부분이란 단어잖아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죠. 앞부분은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성은 부분 시장으로 한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뒤에 이제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지속되게 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부분 시장 또는 국지성 할 수 있죠. 국지성.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라는 게 여기 이쪽 시장은 초과 수요, 저쪽 시장은 초과 공급 이 소리잖아요. 근데 동산 같으면 어때요? 동산 같으면 초과 공급 시장에 있는 물량을 실어다가 옮겨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현상이 일찍 해소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동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미분양이 많아요. 여기는 지금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부동성이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이나 생산기간의 장기성도 영향을 미쳐요. 여기 모자란다면 빨리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지으면 되는데 빨리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지속되는 게 부동성이고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지속되는 거. 1차적으로는 부동성이고,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어려운 거죠. 어떤 현상에 부동성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성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앞부분은 그래도 알아둘 수 있잖아요. 부분시장 국지성 일단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추가적인 것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2번은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물리적으로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토지평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나요? 적용할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매립지, 조성지. 그래도 지난주에 공부한 게 조금 생각이 나나 봐요. 지난주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의 장단점 했단 말이에요. 원가 방식의 장단점에서는 조성지, 매립지의 평가에 유효하다 그랬어요. 조성지 매립지는 이제 막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없고요. 수익 사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지 원지 말했죠. 여기서 이제 원가 방식 한다는 얘기는 소지 원지 매입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조성비가 투입돼야 되죠. 그래서 조성비가 투입되면은 원가 방식이 이제 재조달 원가가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교 방식은 가장 큰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다 이런 거였죠. 그다음에 단점은 극단적인 호황기나 불황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으로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죠. 가치를 판단하려면 미래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과거를 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미래를 보는 방법은 수익 방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론적으로 우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우수한 거죠. 네, 가치 정의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식. 미래를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때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2번 질문. 다음에 3번에 인접성으로 인해 각각의 부동산이 인접 토지와의 개별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개별적 이용이 아니라 협동적 이용이죠. 옆에 붙어 있으면은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키는 거죠. 다음에 토지에 대해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토지가 부증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성이죠. 등기하는 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 원초적, 유동적 특성이며 선천적, 원초적이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 유동적이라는 말은 틀렸죠. 유동적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적 특성은 변할 수 없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성질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다. 이거는 맞죠. 다음에 2번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많이 했죠. 외부 효과와 관련된 토지 특성. 외부 효과는 특히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집값, 땅값 떨어지죠. 그 원인이 무슨 성질? 인접성 있고 또 부동성도 있죠. 내 자동차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이유는 자동차는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집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 그리고 먼 곳까지 땅값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인접성. 가까운 곳에서만 땅값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성, 인접성. 3번이 되겠죠. 다음에 3번 문제는 다음 중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성으로 인하여 이 소리죠.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 부분 시장 또 부분 나왔잖아요. 부동성 부분 맞죠. 다음에 니은의 물리적으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건 성질이요.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 없으므로 개별성이죠. 복수의 토지 똑같은 게 같은 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 개별성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대체된다 안 된다. 대체가 안 된다. 일물일가 법칙 적용을 배제시키고요. 그다음에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에는 경제적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영속성으로 인해 영속성은 뭐 영속성? 토지가 변화 소멸되지 않잖아. 소멸.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뭐요?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경제적 감가는 물리적 감가하고 별개죠. 별개. 그게 그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가 경제적 감가잖아요.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긴다. 인근 지역이 쇠퇴한다. 시장성이 감퇴한다. 물리적인 상태나 기능적인 상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적 감가는 왼쪽 페이지에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이고 물리적 감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자, 그러니까 기형 이유는 옳은 거고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지금 일단 1번은 아니고요. 2번, 3번 중에 있겠죠. 다음에 리얼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인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 부증성이죠. 부증성으로 인하여 조성지나 매립지는 물리적인 양의 증가가 아닌 토지의 이용 전환을 의미한다. 맞죠? 리얼이 맞으니까 2번이 정답. 다음에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연적 특성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인데 이로 인해 인하여 가격 구성에서 인접지 영향을 받게 된다. 자연적 특성이 병합 분할 가능성이 아니죠. 병합 분할 가능성은 인문적 특성이잖아.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연적 특성은 인접성이지, 인접성.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문적 특성은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자연적 특성은 인접성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인지 인문적 특성인지 그거 묻고 있는 거라고. 포인트가 자연적 특성입니까? 인문적 특성입니까? 그거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참 문제가 어떤 때는 이걸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저걸 봐야 되고 제시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각각을 질문하면 알아요. 이렇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인접성이 자연적 특성이요? 인문적 특성이요? 그러면 자연적 특성입니다. 병합분할 가능성, 인문적 특성이요? 자연적 특성이요? 그러면 인문적 특성입니다. 각각을 물으면 대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이게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은 포인트를 여기에도 뒀다가 저기에도 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디 함정에 빠지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각각을 물으면 분명히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과외를 할 때도 애들한테 공식 외워라 하면 공식 다 외워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외운 거를 문제 풀어봐라 하면 못 풀어요. 외우고 있는 공식을 외우고 있는 공식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 중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공식만 외우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공식을 써야 되고 저 문제는 저 공식을 써야 돼. 요걸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자, 아무튼 자 이제 4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5번을 볼까요? 5번. 자, 5번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부동성은 토지의 감가 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연케 한다. 감가 상각 적용 배제는 부동성이에요? 영속성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이 감가 상각하면은 물리적 감가예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됐나요? 감정평가 시 지역분석을 필요하게 한다. 이건 맞죠? 근데 그 앞부분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물리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는 반드시 경제적 감가라는 말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증성은 생산비 법칙을 토지에 적용하지 않게 하며, 맞죠?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 또는 정부 활동으로 만드는 거. 이건 부동성이잖아요. 개별성은 토지의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게 하고, 적용되지 않게 하는 거죠. 부동산학에 있어서 공통적인 논리나 이론의 도출을 어렵게 한다. 그건 뒷부분은 맞죠. 뒷부분 맞는데 또 앞부분이 틀렸고 인접성은 용도적 측면에서의 대체 가능성을 갖게 하며 맞죠.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대체가 돼야 안 돼요. 개별성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용도적 측면에서는 대체 가능하죠. 그리고 외부 효과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거는 맞죠? 맞고요.
다음에 5번의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 등을 지역화, 국지화, 지역, 국지 또 나왔죠. 부분. 근데 소유와 이용의 분리, 이런 말 나오죠. 소유와 이용의 분리는 뭐예요, 이게? 소유하는 거는 내가 소유하되 이용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예, 영속성이에요. 자, 요거는 밑에 6번의 3번 지문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시 소득 이득뿐만 아니라 자본 이득 이런 말 나오죠. 네, 이게 영속성이죠. 이 영속성으로 인해서 이게 영속성은 그 물리적으로 소멸되지 않잖아요. 물리적 감가가 돼요, 안 돼요?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근데 부증성으로 인해서 부동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감가는 적용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내구재잖아요. 오래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임대차. 이게 이제 임대차와 소비대차 요 차이를 얘기를 했었죠. 임대차는 물건을 돌려줄 때 내가 빌렸던 그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고, 소비대차는 똑같은 다른 물건으로 사가지고 돌려줘야 되죠. 쌀 10말 빌리면은 그거는 소비대차예요. 그럼 쌀 먹고 난 후에 다른 쌀로 사서 갚아야죠. 연탄 10장 빌렸어요.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다른 연탄으로 빌려서 갚아야 되죠. 사가지고 갚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에 다른 소비 대체 대신 동종 동질이죠. 동종 동질 동량으로 갚는 건데 이거는 같은 물건으로 갚잖아요. 그게 꼭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죠. 자전거, 자동차 이런 것들은 한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물건이 아니죠. 한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물건이 아닌 거는 내구재라 그랬어요. 내구재. 경제학에서는 내구재, 단용재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민법으로 오면 단용재에 대해서는 소비대차, 내구재에 대해서는 임대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근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토지에서는 무슨 성질이에요? 토지에서는 영속성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맞잖아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중에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이 성질은 영속성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임대해 준 기간 동안 내가 사용은 못해도 뭐는 얻어요? 임대료 수입은 얻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임차인 것이 아니고 누구 거? 임대인 거잖아요. 자본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이득,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얻는 이익이죠. 맞죠? 이거는 사용에 따른 이익이죠. 사용에 따른 이익을 내가 못 얻을 때,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내가 못 얻는 대신에 뭘 받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소유익, 사용익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소득, 이득, 자본, 이득. 됐죠? 그리고 소유와 이용의 분리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됐고요. 정답은 몇 번이었죠? 4번이었나요? 그죠? 4번. 4번이 정답이고. 다음에 6번도 볼까요?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나 용도 다양성 또는 인접성으로 인해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개별성으로 물리적 대체 불가능하죠. 용도 다양성 또는 인접성으로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죠. 1번이 바로 옳은 말이네. 다음에 2번의 영속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며, 이거는 부동성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 부동성의 성질이고. 다음에 3번은 지금 부증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시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이에요. 영속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또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동질화해요. 개별화, 이질화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비교를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다 제각각 다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쉽지 않아요. 이게 파생현상이 어려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쉽지 않아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것들 있죠. 예, 예를 들어 소득, 이득, 자본, 이득, 국지화, 뭐 또 예, 물리적으로 대체 안 된다. 예, 이제 곧 이제 부중성이 나오겠지만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 뭐 이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써드렸을걸요. 한번 좀 이렇게 해보라고. 부동성, 부중성 이렇게 나오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걸 한번 적어보라고. 반복해서 나온 걸 적어보면은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적혀지거든요. 다른 거 말고도요. 다른 거 말고 이 세 개에 대해서만이라도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에 대해서만이라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 맞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요 세 가지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맞출 때 80% 이상 맞춰요. 그러니까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조금은 이제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러니까 참고로 본다 하고 들으시면 되고, 앞에서 집중하면 된다고요. 다음에 그 5번 지문, 6번에 5번.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하고, 저량 분석도 하여야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용도 다양성이 아니고, 영속성, 영속성. 장기적 하면은 영속성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량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저량 분석, 저량이 뭐예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일정 시, 어떤 특정 시점에 있는 양이잖아요. 그 이유가 물건이 한번 만들면은 이제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10만 채 만들었다. 첫째 년도, 두 번째 년도 15만 채 만들었다. 세 번째 년도도 15만 채 만들었다. 이게 그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죠? 한 몇십 년 가잖아요. 그럼 10년쯤 지났을 때 그 존재하는 양은 기존에 있던 거 철거하는 양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합산될 거 아니에요. 합산될 거 아니에요. 아직 철거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0년 가가지고 얘네들이 철거될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 한 20, 30년, 30, 40년 가니까. 그러면은 이 10년 지난 시점에서 존재하는 양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지었던 게 다 합산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예, 영,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중고부동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중고부동산. 됐나요? 예, 그래서 영속성하고 관계있어요. 네, 이 저량이라는 것 자체도.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7번은 이제 부중성 나왔죠. 부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죠.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 전환이지 절대량 증가는 아니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물리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근데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랬죠. 경제적 공급은 되죠. 요거는 무슨 성질 때문에요? 용도 다양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용도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는 예, 추가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요 세 개 위주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경제적 감가는 돼요. 경제적 공급도 돼요. 근데 물리적 감가는 안 되고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각각의 성질이 있잖아요. 경제적 감가가 인정되는 거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이고,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는 영속성 때문이고,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거는 부중성 때문이고, 예, 이 경제적 공급이 되는 거는 용도 다양성 때문이죠.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잘 안 되죠?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잘 안 돼요. 물리적인 공급도 안 되고 물리적인 감가 안 돼요. 그거는 예, 여기 부중성, 영속성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연적 특성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게 안 되는 거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이 인정이 되죠. 요거는 이제 예, 경제적 감가가 인정되는 건 이제 부동성과 인접성에서 경제적 감가가 되는 거죠. 자, 됐고요. 다음에 그 3번이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부중성은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하고요. 에,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에,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라 에, 용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8번도 볼까요? 8번. 여기까지가 자연적 특성이란 말이에요. 자연적 특성. 에,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에 부동성, 지역분석 필요, 임장활동 필요, 맞죠? 다음에 부중성, 토지공개념과 최유효이용 근거,
맞거든요, 이게. 물리적 공급이 안 되잖아요.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되니까 부족하잖아요. 희소성이 증가해요, 희소성. 산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희소성이 점점 증가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권리는 가지고 있되 거기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토지 공개념이고, 희소한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개념이 최유효 이용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다 이 희소성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희소성에서 또 집약적 이용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가능한 한 이제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2번 맞고요. 다음에 3번에 토지, 토지의 물리적 감가 상각 적용 배제죠. 물리적 감가는 적용 안 해. 그다음에 개별성 원리나 이론의 도출이 용이하다. 네, 어렵죠. 일물일가 법칙 적용이 배제된다. 그다음에 인접성 개발이 환수 논리 근거 제시하고요.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 존재하고요. 이건 맞죠. 그다음에 이제 9번은 이제 9번부터는 이제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낮아요.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이잖아요. 용도 다양성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최유효 이용 강조 근거가 된다. 원래 용도 다양성에서 최유효 이용이 제일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용도가 한 개밖에 없으면 최유효 이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용도가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원래 최유효 이용은 용도 다양성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희소성 때문에 부중성 그래서 그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희소한 자원을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니까 부차적인 거 사실은 최유효 이용은 원래는 용도 다양성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다음에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맞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가격이 있잖아요. 다양한 측면의 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적지론에 근거된다. 자, 입지론, 적지론 했었죠. 입지론은 뭐라 그랬어요? 용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적합한 땅 찾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적지론은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할까? 용도 찾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누구만 고민하라 그랬어요?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라 그랬죠? 안 했나요? 안 했나 이거 혹시?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왜? 그 땅에다가 뭐 할까? 이 고민을 하는데 땅도 없으면서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땅도 없으면서 여기 이 땅에다 뭐 할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뭐만 고민하면 되고 입지로만 고민하면 되고 나는 이것까지 고민해야 되겠네 이렇게. 예, 땅 있으면 여기까지 고민하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어떤 고민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최유효 이용 고민하고 똑같다고. 뭘 지어야 돼? 가장 잘 이용하는 거, 최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지론의 고민이나 최유효 이용의 고민이 같다고요. 이게 최유효 이용의 고민이 적지론의 고민하고 같다고. 됐습니까? 이 땅에다 뭐 할까 이거예요. 이 땅에다 뭐 할까. 예, 그거 고민하는 게 적지론이라고.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라고. 이게 번역을 하라고요. 이 단어가 익숙지 않잖아요. 예, 단어가 익숙지 않으면 그 단어를 어려워하죠.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그 용어를 빨리 접해요. 그냥 그 단어가 주는 그냥 글자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어렴풋이 제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이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1. 허수죠, 허수. 그건 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우리가 갖는 실수에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1이 되고 플러스 1도 제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실수 수직선에 나타내는 숫자는 음수를 제곱하든 양수를 제곱하든 다 양수가 돼요. 0만 제곱하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가 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수가 있다면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약속하는 약속 이런 수가 실제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수가 있다면 제곱하면은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이런 수를 뭐라고 한다? 허수라고 약속하고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수 루트 마이너스 1을 허수라고 하면서 i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표시를 i라고 표시할 뿐이에요. 쓸 때마다 루트 마이너스 1 하면 불편하잖아요. 쓸 때마다 루트 마이너스 1 불편하니까 i 하면은 얘란 말이야. 아, 요 놈은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을 이미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없는데, 예, 그걸 약속을 해서 그냥 루트 마이너스 1 하고, 그걸 i라고 약속한다. 이러면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i를 제곱하면 뭐, 당연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약속했으니까. 근데 제가 제 옛날에 제 동생 노트를 봤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를 수십 번을 쓰더라고, 수십 번. 노트에다. 이거는 수학을 외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정의를 알았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 i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암기 과목 하듯이 접근하는 거죠. 예,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지론 하면 글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땅을 갖고 있는 그 상황,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 뭐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게 적지론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며칠 시켜야 돼요. 학문을 공부할 때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법률 행위하면 글자 법률이란 단어 행위 이 글자에 현혹되지 말고 법률 행위하면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게 키 포인트라고요. 법률 행위라는 단어를 보면서 나는 법률이란 글자, 행위라는 글자를 생각하지 말고 의사 표시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걸 빨리 연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법률 행위 글자는 법률 행위. 나의 머릿속에는 의사 표시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공부라고요. 공부라는 거는 글자에 현혹되지 말라고. 글자에서 유추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글자를 보고서 그거를 유추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유추가 안될 때는 그 법률 행위를 설명하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생각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보지만 나는 머릿속에는 의사표시 생각이 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게 법률 행위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법률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럼 의사표시가 뭐예요? 어떤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계약을 통해서라든가 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그 표시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그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 표시한 사람의 그 표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면 그거는 의사 표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야 너 돈 좀 갚아라 라고 이제 내용 증명 보냈을 뿐이에요. 나는 내용 증명 보냈어. 돈 갚아라. 내용 증명 보냈는데 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요. 시효 중단이 된다고. 소멸 시효. 내가 권리 행사를 안 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권리가 종료가 돼요. 근데 내가 야 갚아라 하잖아요. 갚아라 하면 내가 권리를 행사했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시효를 중단시킬 뜻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냥 갚아라라고 했는 것밖에 없는데 법 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준법률 행위라고.
내가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준법률 행위라고. 그냥 법률 행위는 뭐예요? 내가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내가 10개를 산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으면 10개를 사는 거지 15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 차이가 그라고. 법률 행위는 내가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준법률 행위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에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 글자에 속지 말고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고, 예, 그러면은 그냥 법률 행위란 단어는 그냥 법률이고 그냥 행위라는 단어지만 거기에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볼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이게 뭐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니지만 적지로니 그런 용어를 받아들이실 때는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4번에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시장 가격과 괴리되는 한정 가격의 개념을 존재하게 한다. 한정 가격. 자, 이것도 자, 이거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늘 이거 한정가할 때마다 이거 그렸다고. 맹지 소유자가 압도지 소유자한테 만큼을 땅을 사서 편입하려고 할 때 이거 시장가치로 살 수 있다 없다. 시장가치로 살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시장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겠죠. 이거는 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요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 인정되는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고 해요. 한정. 한정된 당사자, 한정된 당사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는 단어에서 유추가 되는 거죠. 한정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 이거는 단어에서 어느 정도는 유추가 돼. 그리고 이 상황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연상이 잘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용도 다양성이라기보다는 병합 분할 가능성이죠. 앞토지는 분할이 되는 거고 뒤토지는 병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병합 분할 가능성이에요. 4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5번은 안 어렵고요. 4번은 병합 분할 가능성. 다음에 10번. 병합 분할 가능성도 하나 보겠습니다. 1번 용도 다양성을 지원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용도 다양성이 있고요. 인문적 특성이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지금 용도 다양성이라는 게 뭐예요?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농지는 한 평이 굉장히, 한 필지가 굉장히 크지 않나요? 한 3,000평 돼, 3,000평. 3,000평 되면은, 자, 이게 바뀌면 이걸로. 3,000평을 한꺼번에 그냥 하나로 쓸 수 있나요? 보통은 이렇게 분할을 해야죠. 분할을 해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뭘 하게 돼 있다고요? 분할하게 돼 있어요. 경우에 따라는 병합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 준다고요.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병합 또는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도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격 다운설의 이론적 근거네요. 가격 다운설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용도 다양성 9번에 나와야 되죠. 9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혹은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게 해요. 자, 이거는 병합함으로써 또는 분할함으로써요. 병합하면 규모가 커지죠. 규모가 커질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이걸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은 규모를 키울수록 유리하겠죠. 규모를 키울수록 유리해요. 규모의 불경제는 뭐겠어요?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올라가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규모를 줄여야 되겠죠. 규모의 불경제. 이런 얘기예요. 규모에 따라 그렇게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를 발생시키고요.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한정 가격이 존재하게 하고. 됐죠? 자, 이러면 이제 웬만큼 본 거예요, 사실은. 11번은 여러분이 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2번부터는 사실 이게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간혹가다 지문 속에만 나오고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12, 13, 14, 15, 16, 17번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도는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12번은 위치성에 관련되는 거고요. 3, 4, 5, 6, 13, 14, 15, 16은 요거는 공간성에 관계되는 거예요. 공간성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거예요. 네, 17번은 이것저것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 이제 몇 개 정도는 풀어볼게요. 이게 전혀 안 풀어보지는 않고, 혹시나 이제 최근에 공간성이 특히 워낙 안 나와서, 예, 그런 이제 공간성 좀 주의할 필요 있으니까. 근데 이제 12번 위치성도 좀 보십시오. 12번의 위치성. 부동산과 위치의 접근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감가가 되기도 한다. 맞죠? 도로가 지나치게 주택에 가깝거나 시장 안에 주택이 있거나 이러면은 감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가치는 외적 환경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맞죠? 그 다음에 위치의 양부에 따라서, 양부는 좋고 나쁜 걸 의미하는 거죠. 위치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지고, 그렇죠? 네,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독점력, 흡인력이 강한 부동산일수록 접근성이 중시된다. 독점력, 흡인력이 강한 부동산이면 독점력이 강하다, 흡인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당기는 힘이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접근성이 별로 중시되지 않아요. 어떤 게 이런 부동산이에요? 어린이 놀이공원 같은 거. 어린이 놀이공원은 안 가고 못 빼기죠. 안 가고 못 빼기잖아요. 애들 이길 자신 있어요? 그런 거는 멀리 있어도 가잖아요. 간다고. 저기 에버랜드 뭐 이런 데 멀리 있어도 간다고. 그런 것들은 접근성이 덜 중시된다고. 다음에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이 평가 기준도 달라지죠. 주거용의 경우는 뭐 쾌적성, 편리성. 쾌적성, 편리성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편리성이 더 중요하죠. 예, 다음에 수익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이런 거. 자, 다음 이제 13번부터는 이제 공간성과 관련되는데요. 자, 좀 보겠습니다. 예,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예, 그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토지의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고 하는 민법 212조의 규정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시대나 장소에 따라 구체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다. 맞죠? 정당한 이익이라는 게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부동산의 가치를 공간으로부터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한다면 이는 부동산을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재측면에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간 가치다. 3차원 공간 가치다. 그럼 3차원이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공중공간, 지하공간, 수평공간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농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르겠죠. 상업지역이 제일 높을 거예요. 이게 상업지역은 밑으로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농지지역으로 할수록 상하의 이용 범위가 좁아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는 거는 그 권리까지도 따져야 돼요. 권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3차원 공간 따지고, 예, 법적으로는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권리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가치로 본다는 거는 이 경제적 관점에서도 보고 다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중공간과 수평공간 및 지중공간을 3차원 공간 또는 입체공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예, 지하 매장 광물이나 광업권 이런 거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15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공간 개념으로 인식할 때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만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수는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들 시골에 마당에 펌프 해가지고 다 지하수 끌어먹잖아요.
다 지하수는 이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하수는 몇백 미터 그 안반 뚫고 들어가서 파는 것도 허용되죠. 몇백 미터라더라. 하여튼 뭐 꽤 깊게 파던데요. 이게 지하수 파는 거 보니까 꽤 깊게 파요, 꽤 깊게. 예, 아무튼 그 이용인데요. 토지의 구성 부분은 뭐라 그래요? 토지의 구성 부분. 내가 이 넓이의 땅을 갖고 있어요. 어떤 땅을 갖고 있어요? 토지의 구성 부분은 뭔가면은 내가 이 땅을 이용할 때 위로도 이용하고 저 밑으로도 이용하잖아요. 그럼 토지의 구성 부분은 땅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수평으로 볼 때 내가 이 밑에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밑으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시대나 장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는 밑으로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토지의 구성 부분은 여기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토지의 구성 부분은 토지를 이루고 있는 구성 부분 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흙 있죠. 흙. 아니 이게 뭐 여기 뭐가 있냐고. 여기. 그렇지. 그런 거 흙, 돌, 모래, 자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물. 이게 물은 지하수. 여기에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토, 석, 사, 벽, 수, 물, 흙토, 돌석, 모래사, 자갈력. 보통 토석사력 그래요. 토석사력. 토석사력, 물수, 물까지. 이런 게 토지 구성 부분이라고, 토지 구성 부분. 됐나요? 토지의 구성 부분. 그 다음에 2번,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이거 뭔, 무슨 개념이 이거? 이거 구분 지상권 개념이에요. 구분 지상권은 조심해야 되는 게 지하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지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구분지상권 및 구분소유권 규정을 도입하여 입체 공간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공간도 지표권이나 지하권과 마찬가지로 획지로 분할할 수가 있으며 공중권은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그 속성을 파악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즉 복합 개념에 따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6번, 17번. 16번은 이제 공간성과 관련되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6번의 5번 지문은 조심해야 되죠. 16번의 5번 지문에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되는데 구분지상권은 뭐와도 관계가 있어요? 지하와도 관계가 있는 거죠. 다음에 17번은 이제 잡다한 내용인데요. 부동산의 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위치는 곧 접근성을 의미하며 입지 교차 지대설은 위치에 따라 토지의 유용성이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맞죠? 입지 교차 지대설이 위치 지대설입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입지 교차 지대설은 위치 지대설입니다.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며 공간에는 수평 공간과 입체 공간이 있으며 소유권, 구분 지상권, 고가도로, 고가선, 지하철, 터널 등은 입체 공간의 개념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다음에 현장 자원은 소비재로서의 토지의 일종이며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을 환경 가치라고 한다. 자, 현장 자원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인간의 노력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 자연 그대로의 상태, 현장에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이면서 인간의 욕망 충족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황무지, 산, 강, 바다,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렇지만 얘네들은 인간의 욕망 충족 대상이 돼요. 레저 활동, 휴식 이런 것이 대상이 되죠. 이런 것들을 현장 자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품 자원이라는 거 있어요. 상품 자원은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거예요. 예를 들어 농지, 개간비가 투입됐죠. 인간의 노력이 투입됐잖아요. 택지,
조성비가 투입됐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이런 것들은 투입된 것들은 상품자원,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거. 이거는 현장자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하는가? 얘네들을 토지자본이라고 해요. 토지자본. 토지에 투입된 자본이란 뜻이에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게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 토지 자본은 한번 투입되면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자본이 투입되는 데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에 환경과 부동산 간에는 전체와 부분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어. 개개의 부동산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부동산의 상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 환경성이거든요. 환경과 부동산 간에는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요? 그 주택의 주변에 상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공공시설이나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주택을 정할 때는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상가나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이 되겠죠. 근데 점포를 얻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포를 얻는 입장에서는 주변에 주택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그 점포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입장에서는 제가 환경이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얘가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5번은 환경은 공간의 확대 현상이므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환경의 경계를 파악하여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는 않죠. 이게 무한정 확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현상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나 활동이라는 게 무한정 확대되는 건 아니에요. 공간이 확대가 되기는 하더라도. 그래서 경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이 들렸죠. 다음에 이제 주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32페이지에 자, 요건 마찬가지 그 출제 경향이라는 게 앞에 풀었던 거하고 좀 비슷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위주로요?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아시겠죠? 그 위주로. 일단 좀 쉬겠습니다.